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용근, 정유서입니다. 원장님. 네. 오늘은 소아비만. 소아비만. 마음 아프죠. 소아비만에 둥둥 떠다니는 루머와 또 진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원장님, 소아비만 어때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이 쭉 이제 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키가 쫙 이렇게 크고 통통해도 상관없다. 아, 어떻습니까 이거?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금은 관련 조금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네. 호르몬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 호르몬들 사이에 서열이 있어요. 제일 센 서열을 갖고 있는 게 인슐린입니다. 아우, 인슐린. 대사증후군의 범인.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하이라키가 떨어집니다. 강력하기는 한데 그래서 왜 잘 안 크는 애들 성장 호르몬 맞으면 좀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죠? 이 호르몬 이야기 안 하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키클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자고. 아,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일찍 자면 성장 호르몬 나온다. 일찍 자라 그러는데 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 호르몬 안 나옵니다. 많이 먹고 인슐린 많이 나오고. 근데 저희가 공부해보니까 인슐린이 완전 깡패예요. 그냥 얘는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얘는 현대의학이 30년 동안 발견해낸 많은 질병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서열 1위 대사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인슐린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 살아야 되니까 또 있는 건데 필요한.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체중이 쫙 늘었다가 이게 네. 나중에 쫙 흡수되면서 키로 쫙 올라간다. 삐 이런 일은 네. 없다. 별개의 문제고 가끔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소아비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보통 BMI로 이야기합니다. 체중과 키의 비율로 따졌을 때 25 이상. 우리 성인으로 봤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25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도 그 기준을 적용하자고 하는데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아비만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에 등장한 사건. 미국 청소년들은 한 20, 30년 전에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최근에 등장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성인 비만하고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면 소아 비만으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의사들이 좀 동의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에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의사들끼리 상의해서 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조금 퉁퉁해도 괜찮고 라이프스타일이 불규칙하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인에서도 마른 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씬하다고 해서 비만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자, 원장님 이것도 민감한 질문인데 비만은 유전인가요? 반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전적 성향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나스 다이어트 핵심이기도 한데 그렇죠. 유전적 성향이 과거에는 거의 7, 80% 결정한 줄 알았어요. 환자 상태를. 그런데 알고 봤더니 2, 3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강력하게 지배하는 게 있더라.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은 60%, 70% 환자의 질병 상태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그것은 의미가 없다. 성장기의 다이어트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이거는 너무 뻔해서, 너무 뻔해서 저희들이 101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규칙적으로 식사, 계절별로 잘나는 야채 과일을 듬뿍듬뿍 드시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저녁 되면 적게 드시거나 피하시고 그런 규칙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져서 부하 비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그러실 텐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겠습니까? 라이프스타일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아, 요거 이거 되게 요거 좀 중요한 이슈인데 어렸을 적의 비만이 성인의 비만으로 이어질까? 어릴 적과 성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결된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라이프스타일을 고쳐서 언제든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단절적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소아 비만, 그다음에 성인 비만 그것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 쭉 연결되겠죠. 그렇죠. 혹시 우리 구독자들 중에 내가 어렸을 때 소아 비만이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비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소아 때 그 비만의 영향이 나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빨리 갖다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가지면 그냥 날씬해집니다. 그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